경찰이 아닌 경찰 대학생들의 범죄 소탕기 청년 경찰 리뷰입니다. 비밀번호 뭐예요? 반말로 해. 야 이거 비밀번호 뭐야? 경찰대생 기준과 희열은 대학생활 내내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학창생활에 한참 질려갈 때쯤 여자친구나 만들어보자며 외출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현직 경찰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자 그들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범죄 현장을 소탕할 수 있을까요? 코미디, 액션,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찔입니다. 오늘 볼 영화는 청년 경찰 리뷰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요. 이 두 주인공 배우분들께서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연기력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연스러웠고 특히 이 두 사람, 두 친구 사이에 아주 놀라운 케미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갓 대학에 입학한 이 어린 친구들의 어설픔, 유치함, 어리버리함 같은 아주 이 미숙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내고 있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린 친구들의 어리숙한 매력이나 개그나 코미디 요소들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미디 장르에서는 배우들이 여차하면 너무 튀어 보이는 거 아닌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영화에서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배역들을 잘 소화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화에서는 이 두 주인공들이 보여주고 있는 소소한 말장난이나 매력이나 뭐 조금씩 실소를 터뜨리게 만드는 유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각한 상황에서도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소소한 재미들로 관객들의 어떤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건 깊숙이 들어갈 때는 또 때때로 살짝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나름대로 진지한 메시지나 진지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초중반부는 가볍게 즐기고 후반부에는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를 얻고 나오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이런 진지한 태도가 굉장히 이 영화의 매력을 돋보이는데 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너무 유치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았고 어떤 억지로 뭔가 감동을 만들어내는 포인트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딱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들이용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 친구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가까운 친구들하고 같이 나들이 가서 보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는 혼자 봤지만... 아 그리고 쿠키 영상이라고 또 뭐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니 극장에다가 아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일어나지 말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보라고 포스터까지 붙여놓으셨는데 뭐 엔딩 크레딧이 다 지나가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쿠키 영상이 아니라 중간에 짧게 등장하는 쿠키 영상이긴 한데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나오셔도 되고 예 뭐 이렇게 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즐기면서 보기는 했지만 그만큼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영화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의 연출력이 거의 없습니다. 카메라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 촬영이라든가 조명이 제대로 갖춰졌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는데요. 초반에 훈련을 받는 장면들도 그렇고 막판에 주인공들이 각성해서 또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하는 어떤 여러 몽타주들이 있는데 이런 몽타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뭐 몇 년 후, 몇 달 후, 뭐 며칠 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아도 장면의 변화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모습이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연출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이 영화에는 신나는 음악들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리듬과 이 영화의 편집의 리듬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신명나고 뭔가 관객들이 좀 그 감정이 고조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시각적으로 보이는 촬영과 편집과 연출의 흐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연출이 제대로 따라가질 못하고 있고요.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예 그런
묘사나 표현 자체가 없어요. 역동적이어야 될 부분에서는 연출도 역동적이어야 되고 뭔가 호흡이나 어떤 흐름을 적당히 조절해야 될 부분에서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철저하게 배우들의 연기와 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연출자가 거기에 조금 덧대서 좀 더 풍부하게 영화를 표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좋은 시나리오고 좋은 연기고 좋은 배우들은 있지만 좋은 연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제작비가 적어서 혹은 촬영 여건이 뭐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히 적은 제작비는 아니더라고요. 자,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한국 영화의 클리셰들이 반복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악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선족 조폭들. 여전히 한국 영화에서 조선족은 전부 다 조폭이나 무서운 존재들로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윗선의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라는 클리셰. 또 하나는 주된 피해자들이 여성들이라는 점.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소품 정도로 쓰여버린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를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이긴 하지만 클리셰의 매력은 클리셰를 비틀거나 혹은 거기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거나 혹은 뭔가 조금 비틀어져 있을 때 클리셰라는 장치를 통해서 유쾌함을 던져주거나 할 때 발산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순서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은 후반에 있는 액션 장면인데요. 음악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킥에스의 느낌도 좀 나고 또 말죽거리 잔혹사의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뭔가 이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벌인 일이다 라는 느낌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장미도 있고 뭔가 나름대로 액션의 짜임새도 있고 그나마 이 장면에서는 조금 연출이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뭔가 마지못해 들어간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조미료가 추가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뭔가 어리버리하고 어리숙하고 조금 부족한데 그렇지만 뭔가 열심히 잘 해내는 매력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액션 시퀀스 같은 경우엔 그냥 1대 다수의 패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는 지금처럼 비장하지만 주인공들의 성격에 맞는 구성으로 만들어졌더라면 훨씬 더 명장면이 많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유독 이 영화의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렇게 영화 속 캐릭터들은 흥미진진하고 이야기 자체도 재밌고 볼만한 이야기지만 이걸 조금 더 살려주고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고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극적으로 좀 더 영화적으로 살려주는 연출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는 관객들도 있고요. 그냥 이야기 자체가 재밌으니까 이 영화를 즐겁게 즐기는 관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토리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이 영화 뭐 배우들이나 캐릭터를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감독을 바꾸는 이렇게 시나리오에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만 더 살려서 조금만 더 보강을 했더라면 훨씬 더 훌륭한 영화, 훨씬 더 괜찮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딱 적당히 볼만한 수준의 낫배드한 수준의 영화였어요. 뭐 하지만 저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만족하고 보긴 했습니다. 자, 이 영화 보고 오신 분들 역시 많으실 텐데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만나요. 안녕.